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특수건설입니다. 코드 번호가 02615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가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특수건설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특수건설은 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특수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종목 영상은 추천을 하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더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특수건설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건설 부분에서는 프론트 재킹 공법을 사용하여 철도 및 도로 지하 행당 구조물 비개착 시공을 통한 새로운 통로와 공간을 창조하고 있으며, 또한 비지 공법을 사용한 대구경 대심도 교량 기초 시공에서 세계 최초의 성능을 자랑하는 첨단 시공 장비를 사용하여 서해대교, 강안대교, 인천대교, 고속철도 및 싱가포르 고속도로 지하 구간 및 지하철 등을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터널 관련 실드 공법과 독일에서 도입한 최신의 장비와 최고의 기술력으로 서초 전력구, 한강 하저 터널 등을 시공하였습니다. 중공업 부분에서는 최고의 설비를 도입하여 자동차 공정의 도장 라인 제작과 퍼스코 등의 산업 플랜트 제작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BAE UER사에서 초대구경 대심도 굴삭기인 BG 장비를 도입하여 서해대교, 강안대교, 인천대교 제2 외곽 순환도로 등의 고난이도 교량 기초를 시공하였고, 이후 독일 H사에서 실드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한강 하저 터널 및 세계 최초의 S 커브 구간인 서초 전력구를 성공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시공 영역의 한계를 극복해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보자라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총 6가지로 나누어진다. 철도, 도로, 입체화 공사 부분, 교량 건물 기초 부분, 실드 부분, 터널 및 일반 통로 공사, 상하수도 공사, 중공업 부분 공사,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하는 기업이다.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큼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큼 이 공사 쪽에서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 건설에 대해서는 저는 회사 자체는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2020년에 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여기 작년 영업이익 62.9억 원으로 603%나 증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여기 62억, 매출액은 2006억으로 3.8% 증가, 당기순이익은 42억으로 440%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특수건설은 지금 이
단일화 후보가 된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 공약주로서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앞서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수건설 오세훈 38조 서울 도심철도 지하 공약의 강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호분은 앞서 강북 지역 철도를 지하화해서 지상 공간을 녹지와 문화 산업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개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한 5호분은 연트로를 보고 서울 확장에 자신감을 가졌다고 설명한 가운데 과거 수행된 서울시 용역에 따르면 소유 예산 38조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특수건설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유한 첨단 시공 장비를 사용해 해외 고속도로, 지하 구간 및 지하철, 한강 하저 터널 등을 시공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소외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특수건설이라고 하는 기업은요, 오세훈 관련주로서 오세훈 특히나 인맥이 아니라 정책으로 관련됐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장이 오세훈 씨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 공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특수건설이 여기서 참여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내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무료 추천 여기 왼쪽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보시면은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이 공지사항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 보시면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장 30분 전부터 이렇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요. 9시가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요.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고 이 부분도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